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내일 출소해서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합니다. 이 대중교통 이용 시 벌어질 수 있는 돌발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요. 경찰과 지자체는 조두순 거주지 주변으로 24시간 순찰조를 투입하는 등 시민 불안 해소에 나섰습니다. 구자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안산 시내 주택가에 방범 초소가 새로 들어섰습니다. 경찰이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만든 겁니다.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 이렇게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. 경찰은 또 기동대를 순환 배치해 24시간 도보 순찰도 진행합니다. 안산시도 CCTV 15대를 추가하고 방범 초소와 150m 떨어진 곳에 자체 초소를 설치했습니다.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경찰 12명도 투입할 예정입니다. 24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소 맞춰서 기존 직원분이랑 같이 하는 거죠. 3명씩 4교대. 조두순은 내일 새벽 6시를 전후해 12년 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.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관용차로 빠져나와 보호관찰소에서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집으로 갑니다. 교정당국은 조두순의 집에 실시간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 장치도 설치할 예정입니다. 거리도 이렇게 같이 감옥하고 그다음 위치 감옥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집에 있는지 나갔는지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.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음주와 심야 외출 금지 등 특별 준수 사항을 적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 조두순이 출소하는 내일 저녁쯤이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얼굴과 주소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TV조선 구자영입니다.